뷰리에게 뭐 완전히 케어 펀치를 날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뷰리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단 2점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안으로 길게. 오, 좋은데요. 계속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과 그렇죠. 회전 방향을 보면은 조금은 리버스 형식의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네. 자,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수구의 진로를 잘 찾아갔어요. 조금만 강했다면은 또 짧아질 수 있는 배치였는데 적절한 수구의 힘 배합 너무 좋습니다. 네. 어제 야스퍼 선수는 14이닝에 43점을 기록하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경기 또한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렇죠. 3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4연속 득점. 이번 대회에서의 야스퍼 선수의 눈빛은 사뭇 다른 예전에 월드컵 경기할 때와는 조금 더 다른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회전. 득점. 네. 바로 보기에는 두께를 조금 더 사용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키스가 걸려 있고, 자, 정말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리버스 엔드까지 바라보는 대회전이었습니다. 3점. 득점을 연결. 일적구와 수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상당한 이 수구 컨트롤이 중요시 되는데 정말 감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덩크샷. 예. 뒤를 툭. 자, 어제 야스퍼스와 1전을 치렀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정말 경기가 안 풀렸다기보다도 네. 야스퍼스가 너무 쭉쭉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사드. 들어왔어요. 거기 선수가 지금 놓친 줄 알고 걸어 나왔어요. 아, 지금 땀 좀 났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최근에 진심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진심으로 나갔네. 당당히 그래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로 살짝. 네. 근데 이거 놓쳤겠지 하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네. 또 이런 모습도 오래간만에 보네요. 맞습니다. 선 두 번째 이닝에서는 공타를 기록을 했고요. 리버스가 좋아하고. 코너 각 좋아요. 득점. 네. 이국인 선수 이번 경기 들어오기 전부터 약 1시간 가량을 연습을 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게 리버스 샷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만큼 수구의 회전 돌아가는 각을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굳어있던 근육을 이제 풀어내려갔고요. 랭크 넣어치기 가볍게 득점. 베트남 3인방 중에 바깥으로 돌아서 짧게 칠 수 있나요? 리버스 인 엔드까지 들어갑니다. 유재환 선수가 감탄사를 내뿜으면서 짧게 내립니다. 네, 적당히. 오늘 유재환 선수가 못한 몫을 조명 선수가 다 해준 거. 원뱅크
수고가 상당히 밀릴 수 있어요. 자, 아, 또 다시 득점으로 연결. 아, 오늘 또 야스퍼스 득점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오늘 이전까지 경기 중에서는 최다 득점이 처클로 45점이었어요. 네. 상대 선수가 제외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상대 선수가 허정한 선수였습니다. 굳이 제부로 이야기하네요, 지금. 네. 자, 왼쪽에 바깥 돌아서 약간 오, 네, 들어갑니다. 짧게 잘 돌았죠? 네,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수구에 밀리는 각도 계산에서 완벽하게 득점을 이뤄내는 모습인데. 네. 자, 다시 디아스퍼스 되돌려치기. 많이 잘 휘었습니다. 짧게 짧게 빠졌어요. 디아스퍼스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공타. 일적구 두께 설정에서 조금 많은 두께를 사용하다 보니까 원투에서 쓰리로 가는 돌아가는 이 각도가 상당히 커졌어요. 네. 아, 아주 애석해하는 디아스퍼스. 정확한 타격이 좀 필요하죠. 출발. 돌았고요. 자, 완벽합니다. 자, 득점. 네. 만들어냅니다. 네. 야스퍼 선수가 3이닝 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테이블에 걸치는 브릿지였고요.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강력한 임팩트로 원투 쿠션에서 수구의 진로를 상당히 짧게 만드는 스트로크를 네. 잘 사용했습니다. 3 쿠션을 치기 전에 포켓볼로 당구를 시작했고 거의 다 시작하거든요. 네. 그만큼 얇은 두께만큼은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네. 4연속 득점. 완벽하게 일적구 센터에 갖다 놓고 빗개치기 짧게.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이런 과정은 윙코깅 선수가 본인의 이 설계대로 작전대로 계속 슬슬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윙코깅 선수. 앞으로 9개. 아, 네. 윙코깅 선수는 아주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즉각 표정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공을 치고 나가는 스트로크인데요. 네. 오, 급격히 각을 꺾어서 올라갑니다. 네, 됐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멋진 샷이 넣었어요. 오, 이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입니다. 그렇지. 이야, 지휘 한번 해야 되는. 이야, 이게 얇게 두드려서 각을 확 꺾었죠. 그만큼 여계전을 잘 활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아, 정말 감각적인 부분과 기술 완벽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연타로 이어갑니다. 네. 3연속 득점. 네. 오. 좋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팀. 야, 이건 뭐 다시 봐도. 오. 아, 회전이 좀. 오. 뷰티풀. 뷰티풀. 두께를 지금 맞춰서 돌려야 되는데요. 네. 안으로 갈 건지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빗개치기로 길게 갈 건지. 빗개치기로 가네요. 오, 빗개치기. 와, 세어치기가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와, 아, 약간 모자랍니다. 네. 오늘은 야스퍼 선수의 길게 치는 과정들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어요. 아, 안 들어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살짝. 오,
들어가기를 기대했었던 야스. 지금 득점 차이가 네, 유럽 팀 지금 걱정됩니다. 이거 네, 충분히 걱정이 되죠. 라인 좋은데 짧게 짧게. 자 이제 나머지 석점. 더 내려가서 붙으면 딱 좋다. 더 내려가. 강하게 끌어서 리버스. 네. 오, 정말 오늘 완벽한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유럽 팀에서는 끄덕끄덕. 네. 인정한다는 네. 약간의. 그러니까 그게 나오죠. 자, 키스 무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짧나요? 아, 됐나요? 굿, 굿. 자, 옵니다, 옵니다. 아, 네. 아, 문토겐 선수. 두 점. 나머지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윙쿡이 들어갑니다. 돌면서 득점. 네,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1점. 끝났나? 나머지 1점. 끝났나? 완벽한 두께 설정과 내 수구의 이 당점 모든 네. 게 완벽한 바깥 돌리겠습니다. 오늘 유럽 팀은 특단의 또 회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네, 어제 12시 반까지 회의를 네. 했지만은 결과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 오늘은 한 새벽 2시 정도, 2시 반 그 정도까지는 가지 반? 않을까. 네. 네. 그 정도 회의 해야죠 오늘은 점수 차가. 자, 이루어서 마지막 득점. 네, 두 점으로 마무리 11이닝. 야. 야스퍼스 선수를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네, 처음으로 윙쿡잉 선수가 야스퍼스 선수를 물리칩니다. 25점 득점. 네, 아 정말 신나는군요, 윙쿡잉 선수. 네, 야 끝났습니다. 유럽 팀 큰일 났어요. 어떡합니까? 네, 약간 유럽 팀 선수들은 약간 삐진 얼굴이에요. 네,